안녕하세요. 뽀샤시 정원입니다. 제가 수술, 대수술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꽃 영상을 담아보네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저희 딸 집으로 와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 손녀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 이 베란다 정원을 한번 지금 담아볼게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 친구는 환탁 퍼펙션입니다. 아우, 요렇게 예뻐요. 환탁 퍼펙션이. 이게 반은 분홍색, 한쪽은 자주 색깔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도브 포인트가 이렇게 예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친구는 저희 집에 많이 있는 꾀순이. 꾀순이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피고 있죠. 요 색깔로 피고 있고 빨간색으로 피고 있고 저희 집 꾀순이는 이렇게 피고 있지요. 여기는 도보 포인트가 또 이렇게 예쁘게 펴 있고요. 여기는 꾀순이인데 색깔이 이렇게 다른 꾀순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는 테니스인데요. 아휴, 테니스가 우리 집에 가보니까 다 뼈라림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없는 동안에 잘못돼서 죽어버릴까봐 제가 데려왔답니다. 이 친구가 데니스예요. 데니스가 꽃이 참 예쁘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드림 러버. 우리 손녀딸이 이 친구를 제가 5월 5일날 저희 집에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데려왔더니 우리 손녀딸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드림 러버가 최고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드림 러버가.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군가요? 이 친구는 SK 부케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도 데니스인데요. 이렇게 뼈라름이 돼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 걸 살리려고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요 친구는 저희 집에 파샤트가 엄청 큰데요. 아마 우리 손녀딸들이 물을 조금 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뼈라름이 됐네요. 그래도 예쁩니다.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조인 호시슨. 요 친구도 예쁘고요. 조인 호시슨이 우리 손녀딸들한테 하나에 하나씩 둘을 데려와서 이렇게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제가 다치기 전에 허리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영상할 때 외목대로 키워본다는 카랑코 그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제가 5월 5일날 집에 갔다가 들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카랑코예요. 외목대로 만든 카랑코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친구들은 분갈이를 해서 그늘에다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우리 아들 내 식구들이 사왔는데요. 일부러 꽃대 다 잘라주고 본가리에서 내년을 잘 바라보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핑크 판도라 심어놨던 건데요. 꽃이 예쁘게 피었었는데 지금 한동안 있었는데 다 졌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손녀딸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고요. 어린이집에서 가져왔던 건데 이쁘게 참 잘 자랐죠. 그 옆에는 제가 인천집에서 삽목해 놓은 거 뿌리 내린 걸 가져와서 여기 핑크 판도라 심어 놓았고요. 그리고 요 나무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손녀딸 3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어린이집 다닐 적에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주워서 가져와서 기른 건데요. 이렇게 대목으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자랐지요. 이 상자는 영등포구청에서 이렇게 정원에다가 꽃을 심으라고 주었답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아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아직은 회복이 덜 돼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조금은 힘이 부치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래도 우리 베란다에 우리 아가들이 키우는 꽃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네, 꽃샷이 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